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무료 피아노 미디 파일인데요. 이제 코드를 잘못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디 파일들이 존재하죠. 미리 세팅을 해놓은.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할 거는 코드가 한 20가지 패턴이 되어 있는 미디 파일하고 이 미디 파일에 악기를 얹은 웨이브 파일 두 가지 버전이 있는 파일입니다. 무료. 그래서 일단 다운은 여기 이 사이트 내에서 프리티 피아노 프로그레션이라고 있어요. 요걸로 와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미디어 파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엄한 거 누르지 말고 초록색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바로 다운이 될 건데 이게 그 로열티 프리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건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이걸 상업적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컨택 가가지고 얘네들한테 한번 메일로 보내서 문의를 해보십시오. 하면은 이쪽에서 답을 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운을 받으면 파일이 이렇게 됩니다. 이 미디 파일하고 웨이브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미디는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20개를 줘요. 그래서 기본 피아노 지금 미디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 넘버가 돼 있는 것들이 미디는 같은데 이 음색만 얘네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할 건데 어쨌든 요걸 가지고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디를 어떻게 넣느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이제 요 임포트로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윈도우 창 띄운 다음에 윈도우에서 큐베이스 쪽으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번을 한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플러스 하는 걸로.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미디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상태로 미디를 틀면 이 큐벤에서의 그 미디 요걸로 세팅이 돼요. 아웃풋 쪽이. 마이크로소프트 GS 이걸로.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쓰는 뭐 피아노라든지 신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하는 악기로 코드가 플레이가 됩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요거의 길이를 늘리거나 하고 싶다 하시면은 큐베이스 기준으로는 똑같은데 이렇게 1번을 자꾸 누르면 요거 마우스 포인터 앞에 시계 모양이 생기죠. 숫자 1번을 누르시면 요 상태로 요걸 요렇게 늘리면 타임 스트레치가 됩니다. 길이가 늘어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만약에 줄여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늘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BPM이 9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것도 90인데 마침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길이 바꾸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만약에 뭐95 그럼 얘가 95로 알아서 세팅이 되긴 돼요. 그래서 요 BPM을 길이를 맞춰서 쓰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소리를 들어보죠. 방금 미디로 들었던 거를 이제 악기를 얹어서 얘네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미디는 진짜 생톤인데 이렇게 악기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뀝니다. 뭐 어지면 당연한 얘기지만. 참고로 여기 이제 BPM이 뭐 85, 95, 100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요 BPM으로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BPM이 120짜리다 하면은 BPM을 120에 놓고 120 드럼으로 찍는 게 아니라 60 BPM에 맞춰서 드럼을 찍어가지고 좀더 느린 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60이나 120이나 이제 박자 쓰는 거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120을 설정해 놓고 반박자를 개념으로 쓰게 되면 아무리 120으로 세팅해 놨지만 좀 느린 그 리듬을 만들 수 있겠죠. 트랩이나 R&B 이런 거 이제 힙합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좀 이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쨌든 전체적인 바이브는 뭐 이러한 잔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7번을 갖고 와서 여기다 베이스하고 드럼 얹은 걸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요 샘플의 BPM은 95인데 저는 90으로 세팅해 놓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런건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95bpm을 95로 했고요. 이제 샘플 같은 거쓸때뭐 당연한 얘기지만 bpm하고 키는 바꿔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키하고 bpm을 바꿔가면서 어떤 게좀더 간지가 나는가 그걸 이제 노가다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드럼룹 때문에 사실 90으로 낮춘 건데 95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이 드럼이 좀 빨리 도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느리게 맞춘 거예요. 90짜리가 지금 95가 된 거죠. 그래서 요 리듬에 맞추려고 피아노를 느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도 시켜봤는데 원키가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고 요거를 살짝 믹스를 했는데요. 플러그인은 총 3개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하나하나씩 보면 처음에 바이니를 걸어서 좀더 빈티지하게 만들었고요. 원래 원본은 좀 먹먹한 감이 있죠. 그래서 바이닐로 여기 웨어 값을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연도를 한 1960까지 이 30까지 내려가면 되게 로우파이에서 많이 쓰는 느낌이죠. 네, 그 정도까지 조금 오버인 것 같아서 한 60까지 맞춰놨고, 그 다음에 EQ로 저역을 깎고, 미들도 좀 깎고, 하이를 좀 뒀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빼고 들으면. 아까 30으로 했을 때랑 느낌이 뭔가 좀 비슷하긴 하죠. 요거랑. 근데 이거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투머치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한요 정도만 깎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역대를 로우 컷으로 다 날려줬고 미들 단도 약간 좀 무디하다 그러는데 좀 이렇게 텁텁한 그런 게 있어서 좀 깎아준 거예요. 얘 빼고 들어오면. 여기가 두텁게 나오죠, 소리가. 그래서 이걸 덜어주려고. 5번하고, 아까 몇 번이었죠? 6번? 7번이네요. 하나. 소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답답한 것 같아서 7번에다가 좀 하이 프리퀀시 때, 3500Hz. 이걸 이제 살짝 에어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을 조금 그 부스트 시켜서 클리어한 그런 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소리를 좀 키우기 위해서 카멜 크러셔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 플러그인이고 예전에 이거 소개 많이 해놨을 겁니다. 이 바인이라고 제거 채널에 그래서 얘를 브리티시 클린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네 번째인가요? 요를 써가지고 소리를 좀 키웠어요. 이 프리셋이 굉장히 소리를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뭔가 리미터까지는 아닌데 컴프가 걸리는 듯 하면서 소리가 좀 깔끔하게 나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베이스. 요거를 이제 미디 파일을 활용해서 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게 아까 7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미디를 주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베이스라인. 요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복사를 해서 요 베이스 가상악기 여기다가 복붙을 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를 만든 겁니다. 근데 좀 모양새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 여기는 이제 D샵하고 D, C샵, 아니 D. 그러니까 C, D, D샵. 요세 라인이 옥타브가 올라와 있죠? 이유인즉,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상악기에는 여기 소리가 없어요. 얘는. E가 마지막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에 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 F는 나니까 얘를 이렇게 내린 거죠. 그 다음에 벨로시티가 좀 이렇게 시퍼렇게 되어 있는 게 벨로시티가 좀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반을 살짝 눌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힘을 주려고 전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요 기본 밸런스를 유지한 채로 쭉 커져요. 그래서 요건 이제 본인 기호에 따라서 그냥 나는 아싸리 다큰게 좋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시뻘겋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너무 기계 같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본인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를 줬는데 여기 EQ 가지고 저역을 좀 여기 완전 초저역대는 좀 깎고 위쪽은 다 날리고 베이스 쪽만 약간 부스트 시켜줬죠. 이런 느낌인데. 내주면은 좀 베이스의 묵직함이 있죠. 그 다음에 카메 크러셔로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짜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인데, 드럼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얘가 거의 역할 다 하고 있어요. 드럼 루비죠.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Q를 주긴 했는데 약간 밑에 저 킥이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조금 덜어주려고 썼습니다. 원래 만약에 믹스를 하게 되면 이런 거좀더더 덜겠죠? 실제 디테일한 믹스가 들어가면. 뭐 심플하게 잡자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니면 때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레이어한 스네어가 더 임팩트가 있다 하면은 이 원본의 스네어를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네어가 나오는 구간에 EQ를 좀 깎는다든지. 드럼 룹을 쓸 때는 뭐 정답은 없는데요. 만약에 드럼 룹을 쓰면서 그 다음에 소스들이 추가가 된다. 근데 그 소스된 추가들보다 내가 쓰는 이 드럼 룹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원래 원본 자체, 룹 자체를 이렇게 부스트 시켜 쓰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레이어된 소리들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어쨌든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을 이렇게 깎아서 쓰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믹스 방향이나 곡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죠. 대략 이렇게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얘가 킥이 너무 뭉툭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빡빡 찍어주는 키를 갖고 왔습니다. 요거에다가 EQ를 준게 마찬가지로 초저역대 날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가 한 40Hz?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30, 40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 저역대는 다 날려주는 게 오히려 좀 클린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베이스라든지,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믹스할 때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따로 키우지 않고, 여기 윗부분을 좀 임팩트를 줘서 좀 하이하게 살렸죠. 원본은 약간 좀더 이렇게 텁텁하다거든요. 그런 게 있죠. 만약에 얘를 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해서, 루퍼가 붙여주는 거죠. 그럼 있는 게 훨씬 더 찍어주는 감이 살죠. 그 다음에 이제 스네어에다가 약간 간지를 부린 건데,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건데, 요런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러니까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네어를 넣은 거죠.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겠죠. 근데 얘한테만 레벨 낮춰준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18, 얘는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마치 딜레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얘를 하나 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없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얘랑 공짜가 맞춘 거죠. 드럼 룹하고 이런 식으로 얘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킥이 들어가면 위치를 잘못 놨네요. 좀 이렇게 요한칸더 당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이에 또뭐 별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하이신데 얘도 마찬가지로 강약을 준 거예요. 마이너스 9. 얘는 볼륨 값제로 더 약하게 주려면 한 마이너스 12. 뭐 레벨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3 단위로 계속 줄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아니면 뭐 2 단위, 4 단위 뭐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값만 잡으면 되는데, 엔지니어들이 볼륨 조절할 때 그런 식으로 종종 합니다. 마이너스 3 다음에 바로 마이너스 4로 내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으로 내린 다음에, 만약에 6이 너무 작다, 근데 3은 너무 크다, 그러면 바운더리가 잡히니까 그 중간 값을 찾는 거죠. 큐로 요 하이햇은 다 날려줬습니다. 약간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얘도. 이런식. 그 다음에 쉐이커는 그냥 포인트 얘도 예, 다 날렸네요. 로우 다 날리고 하이 날린 다음에 하이도 다 깎아주고, 약간 살짝만 들어가길 원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 코드가 있어가지고, 코드 뭐 어떻게 만드는 거냐, 어떻게 이 4개짜리 이런 걸 진행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요 자료를 보고 요거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